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성막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든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 이때는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뒤 그 다음 해 첫날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 두 달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개월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봉헌식 자체에 대한 규례를 모세에게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거하실 이 처소인 이 성막의 여러 가지 규례를 인간의 설계에 맡기지 않으셨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이 봉헌식의 절차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규정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17절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의 봉헌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졌고요. 성막 기물들의 배열 위치까지도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에 대한 지시는 성막의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향해 갔습니다.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모형도죠. 그 성막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켰죠. 또는 5절을 보면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었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았고요. 7절입니다.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뜰 주위에 포장, 즉 울타리를 쳐서 외부의 형태를 갖추게 했고 그 외부의 뜰에도 문에 장을 달게 했죠.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그 관유를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유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성령을 의미하는데 과거 하나님의 일꾼들, 즉 제사장이나 선지자, 자 왕들을 세울 때 뿌리거나 발랐습니다. 즉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론을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삼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느 아들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전체 역사 속에서 어느 계열로 이어지게 되는가? 자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의 이 관유를 바르게 하신 것은 결국 같은 맥락, 같은 이유와 목적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물들은 단지 이것이 적당한 자리에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기름이 발라져 거룩하고 성별되어짐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우리 인간도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인가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실 때 그 부르심과 지정하심 속에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이유, 목적과 의미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결국 그 부르심과 지정하심이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또한 당장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지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고민이 되시죠.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선물과도 같은 새날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부르심과 정하심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비롯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예전들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33절까지 이 중반부의 단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침내 성막을 조립하여 세우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부름을 받은 때부터 현재 성막을 세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백성들과 합력하여 온 힘을 다해 전력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그들 안에 물론 많은 실수와 연약함, 허물들도 있었지만, 마침내 신정사의 핵심이 되는 성막 건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이 전체적인 비용은요, 아마도 이로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비용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가난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예물이 모아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를 비롯한 많은 지혜로운 자들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충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통치의 핵인 성막을 토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신정국가로서의 새로운 각연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의 이전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의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컨대 성막과 기물들이라는 설명들이 사실 많이 어렵긴 했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 적당히가 아닌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가 간증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1주년이 되던 때에 성막을 완성했고, 감격스러운, 감격이 넘치는 성막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마지막 34절부터 38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자,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자, 백성들로 하여금 성소를 짓게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34절을 보면 모세가 모든 역사를 마친 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중에 거하실 처소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성막에 임재하신 뒤 그날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38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구름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당시 광야의 사막지대는 낮에는 몹시 뜨겁고 밤에는 몹시 추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운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리셔서 서늘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의 공기를, 기온을 높여주셨던 거죠. 예컨대 닭이 병아리를 날개 품 안에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세심하게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막이 완성되면서 막연했던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실체적인 대상을 그들이 얻지 않았습니까?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성막으로 예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계시이신 오늘 우리의 두 손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자신을, 또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여정이 정돈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기 대서사의 여정 속에 성막의 완성이라는 과업을 이루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 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 있고 또한 출애굽의 역사 그 자체 속에 드러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과 성막을 통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예배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바라보았으면서도 실패하여 한 세대가 광야에서 모조리 죽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말씀에서 소개가 되죠.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도 여러분 삶의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택함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경외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위해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이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지혜와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보냈던 그 시간 속에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예배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될 것인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완성이라는 이 과업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명히 경험하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